선생님, 이번 시간에는요. 네. 되게 사고예요, 사고. 사고? 예, 어떤 사고냐면 불타고 뭔가 뒤집어진 경우. 뒤집어지는 경우?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고 같아요. 우리 이쪽계에선 사고라고 해야 되겠죠. 뒤집어지는 거는. 네. 그런 네. 경우가 있나요? 있죠. 어떤 경우죠? 어떤 정황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구슬하고 치성을 하고 하는 거는 이제 주된 일은 천도예요. 네. 조상천도예요. 네. 거기서 시작이 기인이 돼야만이 모든 것들이 좀 순리대로 가는데, 네. 조상천도를 하시면서 이제 만조상천도를 하는 거 있고, 진진우기가 있고, 뭐 이제 새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우기에는. 네. 근데 이제 가장 저기 꼭 하셔야 될 거는 진진우기라고 하는데, 이제 막 돌아가신 거. 네. 얼마 안 된 거. 3년 미만은 이제 진우기라고 표현을 해요, 저희가. 네. 왜냐하면 3년까지는 탈상이 안 돼서 죄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일은 꼭 하셔야 되는데, 일을 하면서 뒤집어지는 케이스가 진우기 때는 뒤집어지는 일이 없어요. 네. 왕생극 나가시라고 천도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제수꽃이라든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곳들 있죠. 네. 근데 아닌데 하는 곳 있죠. 아닌데. 아닌데 구슬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냥 뭐. 뭉퉁거려서 뭐 제수꽃이라든가 목적이 틀렸을 적에 아, 네. 목적이 틀렸을 적에 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 이제 한 3개월밖에 안 됐어. 네. 근데 제수꽃을 한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요거 먼저 해야 돼요. 천도 먼저. 왜냐면 부정이 있는 곳에 제수꽃을 아무리 해도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곳을 행사를 하든 간에 내 조상이 주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시면 내 친정집이 있고 시댁이 있고 양의 외가 쪽이 있잖아요. 네. 신랑 쪽에도 외가가 있고 엄마 쪽에도 외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해 자녀들을 네. 아무개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오세요 라고 했는데 다 모고 봤는데 뭐 수건도 주고 답례품을 주시잖아요. 네. 근데 외갓집만 싹 빼고 준 거야. 네네네. 그러면은 온전찮아요. 살아있는 사람도 그게 네. 아무것도 아닌 거래지만 네. 근데 하물며 이 구슬하면서 요 친정만 옷을 준 거야. 네. 또 한날은 이거 시댁만 하는 거야. 네. 또 한날은 외가부리를 잡아서 하는 거예요. 아, 다 따로따로요? 그렇게 하면은 100% 뒤집어집니다. 왠지 알 것 같아요. 한꺼번에 해야 돼요. 첫 번째 했을 때 따로따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빈정상이에요. 조상도 어? 아니 오라고 그래서 우리 자손이 잔치 벌린 데서 갔더니만 네. 지네 친정 식구만 옷을 다 주는 거야. 고조 할아버지부터 그냥 아버지까지 막 형제까지 네. 근데 여기 외가에도 어른들 계시잖아. 그렇죠. 쫙 근데 이쪽은 줄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안 주는 거예요. 호명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빈정상이에요. 영가라도 일단 부모님 때에 네 개의 성씨가 있죠. 네네. 그리고 또 할아버지 때에까지 가게 되면 8개의 성씨가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고조. 죄송해요. 왜냐면 네. 고조, 증조, 당대조가 기본이에요. 살은 자손한테 영향을 주는 건 고조까지. 삼부리? 네. 삼부리. 네, 맞아요. 삼부리인데 그리고 이제 친가 외가씨가 삼부리에 네. 고조, 증조, 당대조부터 조상 이제 옷을 준비하는 거는 네. 살은 자손한테 영향을 주는 거 고조부터 영향을 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윗대로 올라가시는 거 시제로 올라가게 돼요. 시제는 이제 자연신 천신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고조까지는 일을 하게 되면 옷을 드려야 돼요. 네. 외가부리는 당대부터 줘요. 고조 안 주고. 그리고 신이 많으면 네. 우리 같은 이게 신의 도 닦고 왔어. 네. 불사로 앞을 써, 대신으로 앞을 써. 네. 그럼 그 집은 그 외가부리를 고조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맡는 제자가 포인트 잘 잡아야 되고, 목적을 잘 잡아야 되고, 조상님을 그걸 잘 봐야 돼요. 그 집에 어떤 불의 신이 있나. 주장, 네. 그 양반이 예를 들어서 도 닦고 왔어, 애가 할머니가. 네. 그랬는데 그쪽 싹 빼놨어요. 근데 그 양반이 정작 움직여 도와주는데. 그걸 싹 뺐으니까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의 포인트 잘 잡고 목적을 잘 잡아야 되고 삼부리 조상을 잘 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친가 따로 외가 따로 시가 따로 이런 일은 없어요. 근데 혹여 제가 이제 여기 앉아서 들어보니까
한 날은 친정하고 한 날은 뭐 시댁하고 한 날은 외가를 했대. 네. 근데 디리디리 감겨갖고 몸이 더 아파. 그렇겠죠. 왜 이게 티격이 붙어버린 거예요. 이 말명들이요. 네. 말명이라고 해요. 조상들이 이렇게 이제. 그러면 그런 양반들이 티격이 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언짢아서 일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을 잘 해놓으면 뒤집힐 일이 없다. 신령에선 뒤집힐 일이 없어요. 신령거리에서는. 왜냐하면 천신이고 도닥고 오신 신령들이라. 근데 조상에서 많이 뒤집혀요. 그래서 뒤집힌다. 그거 아까 이제 사고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삼불이 조상 잘 잡아서 천도 잘 하시고 구세 목적에 따라서 일을 하시면 뒤집어질 일이 없다.